예, 좋은 아침입니다. 진짜 아침입니다. 아, 나 다음 주에 김장하러 가야 돼. 곡성 가야 돼. 너무 멀어. 김장만 하면 안 가는데 엄마 생일이 껴있어요. 가야 돼. 아, 근데 곡성 가면 이틀 휴방이야. 그래서 다다음 주는 화요일 휴방 없습니다. 여자친구 김장 데려가냐고요? 제가 여자친구가 내려간다고 했어요. 나 원래 갈 생각 없었는데. 열렸다. 한번 볼까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어디서 보냐? 뭐야? 안 떴는데? 안뜬 거죠, 공지? 뭐 아무것도 없는데? 일단 스틱 고! 나쁜 말 하면 리스트 발표 전 뺄지도 몰라. 오늘은 사냥만 하죠. 언론 통제 아닙니까? 오늘 6시일 것 같은데? 6시? 6시간 정배래? 근데 왜 그렇게 늦게 할까? 야, 빨리 하면 되지. 우리 회사도 월급 6시에 나와. 누가 오니? 월급이에요? 숙제 다 하면 뭐 하냐고요? 숙제를 다 하고 꺼본 적이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, 보통 숙제를 다 하면 뭐 합니까? 숙제가 끝나? 진짜 로아키 그 자체인 이달을 탈락시키냐, 나쁜 놈들. 아직 발표 안 했어. 아직 발표 안 했어, 씨. 다음 직업이요? 예, 그 다음 직업은 이제 좀 봐야죠. 일단은, 근데 볼다이크 때까지는 아마 육성은 없을 것 같은데? 야, 님들 이거 진짜 캐릭 더 키우다가 나중에 볼다이크 못 들어간다니까? 이제 슬슬 가지고 있는 캐릭 강화해야 돼요. 캐릭만 뒤지게 키우면 뭐해. 그 캐릭들, 뭐, 평생 일약한 돌 거예요? 볼다이크 가야지. 볼다이크 하드 1, 2, 3로 쪼개진다면 1620까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1620?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? 아, 높긴 높은데 약간 그거 생각해 보면 돼요. 그저 뭐야, 카얀겔 하드 3 처음 나왔을 때그 어떤 난이도? 한그 정도 생각해 보면 한1520 나올 것 같긴 해요. 카얀겔 하드 3도 처음 나왔을 때 수가 이거 가는 사람 있냐 했었으니까 거의 그 정도니까. 볼다이크 한 12월 말에서 1월에는 나오지 않을까? 현실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얘 강화하는 거 빼고 한달 안에 가지고 있는 캐릭 16층을 다 찍어야 되는데 이게. 야, 이거 누구 스코 있냐? 형 회폭 던졌어. 부식을 안 던졌네. 나였고요. 고인물 짬으로 봤을 때 다음 별패는 상향식 패치일까요? 하향식 패치일까요? 소나벨 피통 보면 상향식이 될것 같긴 한데, 근데 로스트아크 별패는 다른 게임 별패하고 좀 느낌이 달라가지고 잘 모르겠네요. 이번 로아웃 때 카멘 언급할 것 같다고요? 근데 이번 로아웃 때 카멘 언급해도 빨라봤자 한 4월 아닐까? 카멘은 진짜 마음속에서 비운 지 오래됐는데. 존나 빨리 나와봤자 한 4월? 8월 30일이요? 야, 만약에 다음 분단장 8월 30일이면은 수바 저 중간에 메이플 할지도. 슬픔 로아웃 때 개같이 너프 기원 재발효. 야, 근데 궁금한 게 만약에 질풍이 너프되면 뭐 너는 세져요? 나는 그게 항상 궁금해. 다른 캐릭 너프가 되면 본인은 세지는 거야? 차라리 내 캐릭 상향점이 낫지 않냐? 내가 세지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, 게임은. 내가 잘할 때보다 남이 족같을 때가 더 재밌으니까. 무섭다, 무서워. 벨페를 완벽하게 즐겁게 즐기기 위해선 님들 호크랑 기술스카 이런 애들 한번 키워보십시오. 벨페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? 뭐야, 이거. 포크나 기공은 내가 죽 같잖아요. 싫어요. PVE 게임에서 너프를 왜 이렇게 외치냐고요? 진짜 아까 그 사람이 말한 이유예요. 진짜 내 캐릭이 세지고 뭐거든 필요 없어. 그냥 저 새끼가 약해지길 바라는 거예요. 그냥 RPG 게임 특이거든요.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냥 그리려니 해야 돼요. 아니 결국에 어차피 벨페는 돌고 돌아. 키칠 수가 없어. 내가 그래서 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 있잖아. 이 게임은 캐릭터 하나에 그렇게 애정을 주면 안 된다니까. 그냥 조금 낫더라도 그냥 여러 캐릭 다작하는 게 낫지. 어차피 다작이 그리고 오히려 이득이잖아 또. 깡통 레벨 1600 찍기 힘들다고요? 아니 당연하지. 당연히 힘들지. 이게 다작을 하는데 다 일리아칸을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. 수박 그거 다 일리아칸을 어떻게 보내 그걸? 그냥 너무 한 캐릭터에 그냥 몰빵해가지고 막 그러지 말라 그거지. 뭐한 캐릭터에 뭐 구칠 띄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. 나는 보냈다고요?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님들이 방송을 안 보니까 보낸 거지. 볼 거예요? 안볼 거잖아. 내가 로스트아크를 4년을 하고 깨달은 게 있다면, 이 게임은 절대로 그냥 한 캐릭에 애정 주면 안 돼. 밖에는 또뭔 일이 있는 거야, 지금? 밖에 몇 줄임?
가요. 아이 존내 쏘네. 아, 나 그냥 제 시작이 빨랐을라나? 이 형은 인파로 하고만 오면 왜 맨날 타력표 하고 있나? 나도 몰라. 수고! 아이고. 왜 2관까지만 해요? 1, 2관이 골드가 효율이 좋아지고 그냥 1, 2관만 하고 빠집니다. 뭐 그 아브렐 가지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캐릭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1, 2학칸을 12캐릭을 돌아야 돼. 근데 아브렐을 이거 1, 6을 가버리면 제가 일주일에 숙제가 다 안 끝나요. 그냥 선택과 집중한 거. 잠을 하루에 3시간만 자면 될 것 같다고요? 왜요? 선생님도 잠을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알바까지 가면 돈을 두 배로 벌 텐데 왜 그렇게 안 사세요? 아쉽네. 화났냐고요?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저스트 퀘스천이야 그냥. 아니 그렇게 살면 돈 두 배로 볼 텐데. 희한하네. 아유 근데 수바 막막하긴 하다. 이거 1월까지 업데이트 없으면 진짜 숙제로만 버텨야 되네. 아유. 혹시 로아온 당첨되면 거기서 쓴소리 할 수 있나요? 아니 근데 로아온 당첨돼도 뭐 가서 쓴소리 할 만한 게 없음. 뭐 뭐라고 해. 거기서 벨페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런 질문을 하기에는 너무 내 질문하는 시간이 아깝고 그냥 가서 뭐 큐브 정도나 물어볼 것 같은데? 큐브 생존방 점수 왜 졌다고냐? 그리고 모드는 개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? 뭐 그 정도 물어볼 듯? 아 날개 확률도 물어봐라고요? 아 일단은 로아온 당첨되면 이야기합시다. 일단 되면요 김치국 졸라게 마셨는데 안 되면은 가슴이 찢어지겠죠? 약속이.. 오! 떴다! 제발! 야 수바 제발! 제발! 망한 것 같은데? 없다. 아, 망했다, 씨발. 아유. 없어요, 없어. 아유, 씨. 안 됐어! 이 씨부럴 거, 이거. 신청 안 해, 이제. 아니, 수바 작년도 탈락이고, 재작년도 탈락이고, 뭐, 이거, 씨. 에이. 아니, 게임이 말이야. 지금 업데이트도 없고. 아니, 베페노 언제냐고! 야 수바 디아블로 4 언제 나오냐? 그래 그냥 차비나 아끼고 그 돈으로 짜장면이나 먹자. 유선 통화 확인이 진행되지 않거나 참여 불가 의사가 확인된 경우 후순위 참여자. 제발 어디 통신국 핵미사일 하나 떨어져라 그냥. 야 이거 후순위는 안 알려주나? 아 가고 싶었는데 진짜. 와이석 봅시다. 작년도 와이석 재작년도 와이석. 아주 그냥 이번 로아온 업데이트 라인업 부리기만 해봐. 그냥 화면에다 와인 찌그러볼라니까 그냥. 어? 실링 왜 안 줘? 실링 주세요. 아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은 2,000명을 뽑았어도 안 됐을 것 같다 당첨은. 이단이 화나셨나요? 안녕하세요 이단님 저 로아온 당첨됐어요. 아 예 어서오세요 축하드립니다. 다들 인사를 당첨됐다고 하시네. 로아온 당첨 계정 500만 골드에 판다고? 질문 당첨 대봐라. 원래 순한 맛으로 가려고 했는데 좋네 개 매운맛으로 간다. 뒤졌다 그냥. 아 당연히 기대 많이 했지 수바. 나는 작년에도 안되고 재작년도 안됐는데 근데 이번에는 무슨 스트리머면은 무슨 주소 써라 뭐 어쩌라 저쩌라 하길래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기대해볼만하다. 3차 전압 언제 나오냐고요? 로아온 가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떨어져 불었네요. 님이 가셔서 물어보셔야 될 듯. 야 다행이다 그거 당첨되면 옷 뭐 입고 가나 했는데. 야 옷 살 돈으로 블루 크리스탈이나 사. 야, 블루 크리스탈 안 사 기분 나빠서. 수바 야 그걸로 나 탕수육 먹을 거야. 안 써 12월에 돈. 카드 패키지 나오면 사겠죠? 카드 패키지 나오면 사야죠. 그거는 로스트아크랑 별도예요. 오늘 게임하지 말고 노가리나 까자고. 저 이제 곧 갈 거예요. 이제 원래 저것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삐져서 지금 F나만 하고 갈 겁니다. 야 어떡하냐 수바 이거 동반 신청해가지고 내 여자친구도 이거 당첨되면 살 빼야겠지? 운동해야겠지? 옷은 뭐 입지? 막 이랬는데 죽됐네. 편집장님 듣고 계십니까? 그냥 오늘 집에 와 곱창에 소주나 마시지 마시자 그냥. 뭔 살을 빼냐. 죽어! 죽어 임마 익스플로전 임마. 울지 말고 이야기해봐요. 아 근데 진짜 아쉽다. 아 진짜 졸라 가고 싶었는데. 그 님들 그 죄송한데 당첨되신 분들 가지고 날개 확률이나 좀 물어봐 주십시오. 예,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예예예 Q&A 기회 오면 꼭 물어봐 주십시오. 그냥 뭐 아는 사람 있는데 1년 동안 거의 날개를 못 먹고 있다고.